어떤 나무, 여기 있는 나무 중에서 뭐 이제 원목으로 치면은 제일 비싼 나무가? 제일 비싼 나무? 지금 이거는 비나무 천만 원이다, 비나무. 무슨 나무인데요? 소나무. 소나무? 이 몇 년생인데요? 이거는 몇백 년 됐지. 몇백 년 됐어요? 길이가 40자가 넘으니까. 40자면 몇 센치입니까? 12m가 넘지. 한 30cm니까. 네, 12m가 넘지. 아, 12m. 이 원목이네, 그죠? 네. 몇백 년 됐네. 저 밑에는 이만하지. 아, 저 밑에 둥치는 아름드리네. 이 하나에 그러니까 몇 천만 원? 천만 원. 천만 원. 천만 원 준다 해도 안 팔고. 안 팔지. 근데 또 꼭 필요한 사람은 또 주지. 이거 뭐 했습니까, 근데? 뭐, 큰 집 짓는 데 보. 우리가 말하는 큰 집 짓는 데 보. 대들보 뭐 이럴 때 보. 대들보. 사장님, 이쪽 조금 느낌이 이게 보이도 이쪽. 이런 거는 되게 비싼 나무. 아. 그런 건 얼마나 됐을까? 여기 보시고. 딴 데 보지 마시고. 예, 카메라 보시고, 카메라 보시고. 손은 그렇게 하고. 하나가 한 500년 이상 됐을 거야. 나무 시가로 따지면? 거기부터 지금, 한 2억이나 3억? 저거 하나에 천만 원인데. 아, 그 2억이나 3억 정도? 또 세금 맞을까 봐 많이 쓰는데, 쫄하네. 몇 개 뺐잖아, 그런 거. 이런 건 지금, 한 이제 3, 4, 5, 6, 19까지 100만 원씩 준비하고 있다. 천만 원. 소나무 아까 그거는 12m짜리. 이게 또 맛있어. 나무 2층짜리. 예? 2층짜리. 이게 이제 이 있는 나무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중에서 도시에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. 옛날 나무. 예, 그릴 겁니다. 고재. 고재라고 이제 옛날 집 뜯어갖고 와갖고 모아놓은 나무. 그지? 아, 그분이. TV 나무에서 그랬더라고. 옛날 문짝이 이렇게 많은 이 전부 소나무로 만든 게. 그 안쪽에서 서서. 이 문은 소나무로 만든 문이었어. 문짝 다 있고. 이렇게 많이 쓰면 이런 거는 기본 아니야. 느티나무. 아, 느티나무로 만든 거. 예. 네. 그 옛날에 그런 거 말은 안 만든 거니까. 소나무. 그 전부 소나무로 만든 소나무로 이제. 이리 모아두는 이유가 뭡니까? 이게 누가 꼭 나갑니까, 이리? 이거, 이제, 그런 사람들이. 예. 자, 그 사람 사람들이 뭐라고 하노? 그, 장식 인테리어. 장식 인테리어 하는데 많이 나가지. 아.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꼭 이런 나무를 갖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. 닦아갖고 이 넓은 데 있는 나무가 쓰임새가 다 있네요. 다 있지. 이거 보이세요? 야, 이게 2억 넘겠다. 그 고창 써뜯어 왔는데 고창 전부 전부 고창 써뜯어 왔는데 이승만이 이 집에 이 집에 가서 예. 몇 달 살았다 이렇게. 그렇다고 비싸게 주고 사갖고 뜯어갖고 왔는데 문이 집 한 채 뜯었는데 문이 금 100장 나와. 문이 그렇게는 얼마나 집이 컸겠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큰 집이 아니고 예. 옛날 99칸짜리 집 같은 그런 종류지. 그러니까 쪼가쪼가쌍의 방이 많다는 방 같은 길이. 정말 봉천으로. 예. 이게 와서 요거 하나에 4만 원씩 주고 만든 놈 이거를 예. 저거 하나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짓대 절 같은 거 치면은 이제 나무로 포개서 올라가서 짓잖아. 예예. 그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. 그 포개는 거. 예, 이랬다. 왜 우리 저게 용추사 그 일주문 예. 그거 위에 열이 딱딱 열이 언니 이걸로 싸놓은 기라. 이걸로 포개서 놓은 거야. 한옥 집 수리해야 돼서 한옥 앞에야.